안녕하세요. 고추왕 김동수입니다. 오늘이 7월 28일인데요. 첫물 고추 수확을 하고 있네요. 여기 이제 세 가지 품종을 심은 중에서 여기 이제 조금 빠른 품종이죠.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연결했는데 사모님들 이렇게 고추 따러 오셔가지고 오늘 첫물 고추를 땁니다. 고추 가격이 31일 날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유튜브 댓글을 보시면 블로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31일 날 가격이 나올 겁니다. 깨끗하고 맛있게 고추를 수확해서 소비자분들께 공급할 예정입니다. 많은 애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농가들이 이렇게 뜨거운 날씨에 사모님들께서 이렇게 고추를 따러 오시는데 폭염에 참 대단한 날씨죠. 응원 부탁드리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고추에는 이제 아주 강한 매운맛은 이제 위에 보이는 맛이 이제 요건 천양고추인데요. 이제 키가 크죠. 즙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단을 묶었는데요. 천양고추는 이제 강하게 매웁죠. 이제 고추가 새끼손가락만으로 적기 때문에 품이 많이 가요. 그래가지고 일반 고추보다 가격이 조금 비싸죠. 일반 고추에서도 이제 매운맛과 순한 맛이 있어요. 전화를 주실 때 그걸 구분해서 제가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우리 직원한테 말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품종을 이렇게 서너 가지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고추를 딴 걸 지금 세척 중입니다. 세척 굉장히 중요하죠. 대형관장 이렇게 물이 나오고 있는데 90m에서 올라오는 물입니다. 거의 1급수가 되겠죠. 제가 직접 비벼서 확실하게 닦죠.